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12월 13일 금요일 부산 제주 조철의 실전 배팅 UCC 시작합니다. 자,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뭐 이런저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문중원 기수의 안 좋은 소식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최시대 기수가 경주 중에 아주 낙마를 심하게 해가지고 깜짝 놀랬던 그런 일도 좀 있었었는데요. 거기에 또 아무튼 그랑프리 경주가 끝났죠. 2019년 대망의 그랑프리. 역시나 문학 치프가 또 우승을 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먼저 여러분들께 저는요, 다른 예상가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다른 경마 팬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만큼은 조철이 하는 말씀을 좀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철도 역시 뭐 말머리 야리꾸리하게 하고, 뭐안 가고 덜 가고 이런 놈들 상당히 싫어하지만, 제가 이 조철의 방송에서 어떤 기수들을 비하하는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교사도 됐건, 그런 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누가 뭐 갔니, 안 갔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상가들이 자기가 추천한 말안 들어왔을 때 핑계가 그겁니다. 기수 어떤 놈이 안 갔다, 조교사 어떤 놈이 빼먹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건 핫바지 새끼들입니다. 핫바지 새끼들. 내 눈깔이 잘못됐고 내 실력이 모자르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를 딴 사람 핑계를 대면서 아주 야비하게 그런 놈들이 몇몇 있어요. 일단 예상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그 최시대 기수 낙마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시대가 낙마를 한 다음에 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월화수 이런데 각 포털 사이트 게시판이 온통 최시대에 대한 욕설이 난무를 합니다. 저 역시도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최시대 기수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최시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어떤 인기마에 기승을 하고 이러면 잘 빠져요. 마지막 한타가 부족하고 그거를 안 간다고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그런 보는 사람들이 저는 핫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시대가 갔니 안 갔니 하는 지난주 경주 조철이 경마 하루 이틀 합니까? 저거들 눈가리가 멀은 거지. 뭔 최시대 보고 안 갔다 뭐 했다 죽일 놈이다. 좋다 이거예요. 사람이 말을 타다가 그것도 경주마들 그 우두두둑 10마리 12마리 뛰는 그 무리 속에서 말 잔등에서 그러고 튕그러져 나가면서 낙마를 한 그런 상황을 보고 뭐 심지어는 죽었으면 좋겠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쓰레기 새끼들이에요, 쓰레기 새끼들. 우리 조철의 경마 팬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무식한, 그건 아주 인성이 안 돼먹은 놈들입니다. 최시대가 아무리 밉고 해도 그건 아닌 겁니다. 그죠? 만약에 또 경마 팬들은 그렇다 그래도 이런 예상가라는 놈의 새끼들도 가끔 그런 놈들이 있더라고요. 최시대 뭐 갔니 안 갔니 잘 떨어졌다. 차라리 죽은 게 낫겠다. 이런 개호러 새끼들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욕 같은 거잘안 하는데 그건 모질이죠. 인간 말종. 왜 내가 예상 못해서 그런 거를 남 핑계를 대요. 그잖아요.
만약에 최 시대가 야리쪼를 해서 안 가고 뭐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욕을 해야지. 사람이 생사가 오고 가는데 그거 낙마한 것도 죽었으면 좋겠단 말이지.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말을 안 타본 놈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예상가 한 500명에서 700명 된다 그래요. 전직 기수에서 돌아온 예상가들 말고 일반 전직 기수 빼고 일반 예상가 중에 말 타본 놈 진짜 제가 한두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 놈들이 진짜 말 잔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개뿔도 모르는 놈들이 말한번못 타본 놈들이 말이 컨디션이 어떻고 일부러 떨어졌고 안 가고 진짜 옆에 있으면 확 그냥 대갈통을 한 대씩 줘 맞고 싶은 놈들인데 그런 예상가 새끼들은 잘 맞출 턱이 없고 그건 사기꾼 새끼들이고 제가 하도 제가 내 일이 아니지만 내 일이 아니지만 참 보기가 참 더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최시대 기수 낙마권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게 그랑프리가 또 끝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죠. 뭐, 배당이 어쩌고, 내가 돈을 따고 일고, 이거를 떠나서, 우리의 대한민국 경마의 한 해를 마감하는 그랑프리 경마가 지난주에 문학치프가 우승을 했습니다. 샴로커가 멀러기스가 때리고 올라오면서 2착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한달 전부터 떠들었죠. 문학치프가 대가리다. 청담도끼는 문학치프를 이길 수가 없다. 전계상 그렇게 된다. 청담도끼는 절대 선행 안 나가고 못 나갈 거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견이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맞았을 수도 있고, 사전에 예상을 한 거니까. 제가 후배 예상가들하고도 콜라보도 했고, 조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 다음에 경주 결과를 지켜봤는데, 사실, 적중비적중을 떠나서 조철이 보는데, 그 영상을, 그 실황을 보는데, 진짜 짜릿짜릿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조철이 그린, 여러분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전개가 같잖아요. 절대 청담도끼는 선행 안 나가고 못 나갈 거다. 임기현이가 처음에 잠깐 밀어보다가 바로 잡았죠. 그 다음에 2코너 돌고 건너편 직선주로 갈때 그게 승부의 포인트였죠. 제가 문학 치프가 건너편 직선주로 해서 앞에 가는 놈을 넘어가면 쌍머리 올 거다. 문학치프는 무빙을 하지만 청담도끼는 무빙하는 놈이 아니다. 따라가는 작전으로 올 거다. 짜릿하게 안토니오가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우승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건너편 직선줄에서 딱 찬스 보다가 기가 막힌 타임에 넘어갔어요. 넘어가는 순간 조철이 너는 왔다. 비록 조철이 1번 샴로커까지 마번을 가져가진 못했습니다. 배당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7번, 2번 주력이었죠. 투데이. 거기에 6번 임성실과 9번 청담 7로코 6구 받치고 7번, 2번 주력입니다. 거기에 1번 샴로코까지 배당 가져갈 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져가면 샴로코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뭐제 예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게 뭐 청담도끼가 우승하면 제 예상이 틀린 거죠. 하지만 그 전개를 조철이 그린 그대로 안토니오 기수도 최선을 다해서 타줬고 김용근 기수도 최선을 다해서 탔습니다. 경마라는 거를요.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맨 내가 안산 마권 내가 추천 안한 거는 안간 거야. 그런 애들은 18번이. 거기다가 이게 이제 에피소드인데 후일담인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었어요. 이 그랑프리 경주가 열릴 때 우리 예상가들
일명 개소스입니다, 개소스. 아니, 대상경주 그랑프리에 가고 안 가고 소스가 어딨어요? 그런데 문학치프가 마주가 자신을 못 안다. 집에서 자신이 없단다. 상태가 꽝이란다. 이거 팩트입니다. 쫙 돌았어요. 조철이 속으로, 속된 말로 개 똥밟는 소리들 하고 있네. 거기에 청담도끼가 이빠이란다. 아니, 이미 인기 1위 8위인데 이빠이라고 그게 소스예요? 그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예상가가 그랬는지 저는 모르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방송, 저 방송 다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새는 예상가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을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 상태입니다. 현장 상태. 현장을 부르짖는 혹시 걔네들 중에서 문학치프가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한 놈들은 혓바닥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 놈들이 무슨 현장에 있다고, 저는 이거 누구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그런 애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지점에서 모니터를 봐도 확연히 나오고, 현장에서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짜로 그랑프리에 나온 말들답게, 대표적으로 청담도끼와 문학치프의 현장 상태, 예시 상태, 주로 출장 상태,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가 막혔어요. 두 놈이 진짜 역시나 그랑프리, 때깔 그랑프리 깝니다. 상태, 현장 상태, 이지박입니다. 일본 말뭐 쓰면 안 되지만, 진짜 최고요. 최고 짱이었습니다. 두놈 다. 아주 그냥, 때깔 좋게. 두 놈이 다 상태가 기가 막히게 나왔는데, 어떤 놈은 문학치프가 예시 상태가 덜덜하다. 혹시나 이런 예상가가 있었으면 그거는 귓방망이 한대 때려버리십시오. 사기꾼 새끼입니다. 예상가 자질이 없는 놈이라는 얘기죠.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런 애들이 현장 상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애들 중에서 혹시나 문학지프의 상태가 안 좋다고 떠버린 놈들은 그냥 뱃길로 한대 차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 전에 출시대 기수 빨리 완쾌해야죠. 뭐 다행히 막 물구나무 서기까지 하면서 떨어지는 걸 제가 보고 진짜로 제가 뜨끔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나 봅니다. 말들이라는 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같은 무리 속에서 막말을 해도 말들이 절대 밟지를 않습니다. 어쩌다 재수없는, 진짜로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있잖아요. 말이 얼로 피하지도 못하고. 그럴 상황에는 혹시나 밟히는 경우가 있지만, 말들은요, 앞에 사람, 그 말이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승마장에서 말을 타도 쫙 외식 나가서 무슨 웅덩이 같은 게 있거나, 갑자기 돌발로 돌멩이가 뭐 이렇게 있거나, 그런 거를 얘네들이 피해서 갑니다. 왜 그러냐면 말들이 초식동물 아니에요. 초식동물, 그죠? 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풀 뜯어먹는 초식동물들은 겁이 많아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말들이 계속 귀도 쫑긋거리는 거고 평소에 이러고 있다가 쫑긋거리는 게 많아요. 그럴 때는 얘네들이 뭔가 긴장하고 있는 거고.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저거 피해 가야 되겠다. 얘 밟으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앞에 돌발 장애물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걔네가 피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근데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할수 없이 밟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참고로 아시고, 다행히 그래서 최시대 기수도 그런 큰 낙마 사고가 있었지만은, 다행히 뭐, 몸을 많이 뭐 어디 부러지고 뭐하고 이런 건 없나 봐요. 다행이고. 단, 최시대 기수도 이제 병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도 다이 유튜브 방송이나 뭐나 다 봅니다. 기수 애들이. 우리 경마 팬들이 그런, 왜 인기마에 많이 타고 중견 기수고 그런 기수다 보니까 욕도 많이 먹는 거예요. 못 들어오면.
최시대 기수가 이런 방송 보면 심기일전에서 인기 막았고 얼레벌레 하지 말고 열심히 타고 그러길 바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제 2019년 12월 13일 금요경마.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이제 들어가고 이번 주도 한번 신나게 달려야죠. 자, 지난주에 야 일요일 중반부까지는 좋았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중반부까지. 야, 일요일 후반부는요, 이건 뭐 솔직히 뭐 말씀드려 조철의 실력으로 맞힐 수가 없는 그런 게임들이 막 속출을 했어요. 그런 거는 조철의 뭐 실력 부족이죠. 걔네들이 터트려 먹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잖아요. 다행히 그래도 금요일, 토요일 날 뭐 금요일 날 제주경마에서 96배짜리 3복승 150배짜리 거기다 뭐 한 20배짜리 완짱, 13배짜리 완짱 좋았어요. 거기다 토요일날은 저배당이지만 완짱에 쌍복, 삼복, 삼쌍까지 따박따박 찍어 먹었었는데 일요일 중후반부 좀 고전을 했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상가들이 다 아주 개털들이 됐죠. 우리 팬 여러분들도 많이 힘이 들으셨을 텐데. 더군다나 제가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백판 놓고 때린 게 두 경주가 있는데 금요일 제주 경마 999 기가 막히게 잡았죠. 백판짜리 들어와줬고 또 부산 일요일 부산 5경주에 백판 돼지 챔프 놓고 4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로 때렸는데 그것도 백판이 들어오긴 했는데 꼬랑지를 하나 못 맞춰 먹어갖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좀 아쉬웠고 하지만 조철이 어쩌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철은 고배당을 의도적으로 노리는 그런 예상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쩌다 고배당 중배당 조철이 노리는 놈이 나올 때는 씩씩하게 갖다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다다음 주 그 컨텐츠에는 배당에 배팅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컨텐츠로 또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제가 부산 5경주에 진짜 90배, 70배, 50배짜리에다가 예측권 10장 진짜 시원하게 갖다 때린 것도 조철은 말로만 떠버리는 그런 예상가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그날 그 부산 5경주는요 진짜 사람 뚜껑 열리더라고. 4번, 3번 한 장만 맞췄어도 그게 배당이 한 60배인가 70배인가 그랬죠. 그것도 뭐 몇 분은 몇몇 분은 4 대가리 잡아주셔가지고 4번 3번 사신 분 문자들 오시고 했지만 일단 조철은 결과에 3번 막권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여러분들이 그런 거라도 사셨으면 조철이 위안을 감죠. 3점. 아무튼 자 이제 2월 13일 금요 경마 또 한번 멋진 배당 한번 잡으러 날아가야죠.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자 이게 조철의 유튜브 회원분들이 지금 거의 한 3,700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빨리 4,000명 좀 가야죠. 아직까지도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신청 꼭 눌러주시고 이런 방송 같은 거 보시면 방송 보시기 시작 때 좋아요 손가락 이거 있잖아요. 조철이 수고한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알람 기능이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이 종 모양 이렇게 된 거예요. 조철이 무슨 방송을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을 열거나 월요일날 8시 반에 열지만 혹시나 번개로 지지난주 몇 주 전에 후배 예상가들이랑 또 수요일날 저녁 때 라이브 했죠. 그럴 때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아 조철이가 뭐 컨텐츠 올렸다 아니면 라이브 방송 열었다 그런 걸 알려드리는 게 알람 기능입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금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승부처 자 2경주부터 한번 때리고 들어갑니다. 2, 5, 7, 9, 10 2, 5, 7, 9, 10 제주교차는 5경주와 7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9경주 그 다음에 제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 경주들도
시원시원하게 또 줄적중으로 한번 달리겠습니다. 자, 승부경주 여러분들 잘 메모들 해놓으시고 자, 한 주 푹 쉬었고 컨디션 최상으로 맞춰놨고 자, 조철과 함께할 오늘 금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자, 2경주부터 한번 들어갑니다. 자, 국산 6권의 1000m 별정 A형입니다. 연령 오픈이고요. 이 오픈이라는 거는 혹시 아직 초보분들이 많으셔갖고 연령 오픈이다. 연령이 몇 살이든지 관에 상관없이 다 오라 이겁니다. 뭐 이렇게 제한이 아니고 연령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살, 3살, 4살, 5살 아무거나 다 오라는 얘기예요. 자, 6권의 1000m 단거리 별정 A형으로 열리는 연령 오픈 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뒤에 달러박스 표시가 딱 돼있죠. 예측권 10장 갔다가 보려고 2경주부터 상한깜방 때리고 넘어가는 경주인데요. 혼전이에요, 혼전. 뭐 하나 강력하게 대가리 팔리는 놈이 없습니다. 3번마 닥터 그레이부터 해가지고 6번 꿈을 넘어 7번 베스트 해피 8번 레인보우 파크 10번 KB보스 11번 썬더고 거기에 아나짜리 또 4번 맨 오브 더 월드라는 마필까지도 입상권에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요 아마 현장에서 뭐 대끼리가 무조건 10배 이상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빵꾸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중에 한 놈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 달러박스 대가리가 또 하나 딱 걸려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들어가는데 자, 일단 뭐 얼레벌레 팔리는 놈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 여러분들께 좀 꺾자 본 예상에서 현장에서 뭐 별 이상이 없으면 꺾고 가는 마필 이게 많이 팔려요.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좀 보여서 자, 최상현이가 기승을 한 강병훈이네. 6번 마 꿈을 넘어 이게 전진구가 능검 받을 때 상당히 좋았고 기록도 1분 02초 하지만 직전경주 데뷔전에서도 1분 02초 똑같은 기록이 나왔는데 이빠이 쥐어 짰습니다. 오경환이가 비록 외곽으로 밀려 있었긴 했지만 앞에 붙여가지고 잘 뛰었어요. 거기에 최상현으로 바꿔놓고 이놈도 뭐 대끼리 준대끼리 갈 것 같아요. 6번마 꿈을 넘어 자 불안한 인기마 하나 알려드리면서 자 부산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혼전 접전 아니다.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 대가리 언론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고놈에 붙여갖고 불안한 인기만 꺾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 시원하게 예측권 10장 상한가를 한번 지져내겠습니다. 자 2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제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가야죠. 최대 승부를 한번 때리는데 자 5경주입니다. 국산 6권 1300 별정 C형 자 이것도 연령 오픈 별정 C형입니다. 이번에는 자 예측권 20장 멋지게 한방 들어가자고요. 자 뒤에 달러박스 표시가 있습니다. 인기 대가리를 조철이 좀 불안하게 본다는 얘기죠. 자 바로 4번마 유현명이가 기승을 한 패션키라는 마필입니다. 자 토마스 마방에서 데뷔전에서 현명이 타고 4차 직전 경주는 정우주 감량기 스테어놓고 3차 4착, 3착. 자, 요번에 입상할 때 됐나요? 동거리 1300이고. 하지만, 뭐, 현명이가 타면서 다시 부담 중량이 또 올라왔어요. 2.5kg 더 달고. 뭐, 2세 앞말이기 때문에 52.5. 그닥 부담 중량을 걱정할, 뭐, 마필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아직 힘이 덜 찼어요. 계속 한타 부족인데. 직전 경주도 정우주 기수가 궁뎅이 까지게 최선 승부를 했습니다. 이빠이 때리고 3착인데 자 유현명이가 탔기 때문에 당연히 빠떼 능력이 좀 달라지겠죠. 달라지고 대가리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이길 놈 쌍승식 뒤집힐 달러박스도 하나 있고 자 4번마 패션키라는 마필은 뒤를 돌려서 본전만 딱 받쳐놓고요.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요거 한구라 걸렸습니다. 조철이 또 한구라 때린다면 때리잖아요. 예측권 20장 인기 대가리 팔리는 4번마 패션키가 아니고 자 3번마 베라데이 서승훈이 두 번째 타는 6번마 미러클 드리밍
정우주 감량의 8번마 퍼펙트 엔젤 프랑스어의 외각이지만 11번마 천년의 희망 자 거기에 아랫자리 10번마 대산가프라는 마필도 최근 방구를 좀 끼고 있습니다. 자 요런 마필들 중에 대가리짜리 하나 나왔다.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벤싼데 멋지게 한구라 때릴 테니까 자 요거 현장에서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철과 함께 자 현장에서 하이파이브 전국의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들 오경주에 들썩들썩하게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시원하게 한구를 하시자고요 자 부산 오경주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행운의 럭키 세븐 부산 7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의 1000m 핸디캡 자 이거 7경주 오늘 두 번째 상한가 갑니다 자 이거 7경주 아참 우리 초보 분이신가 봐요 조철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조 의원님 상한가가 뭡니까 질문을 주신 분이 또 있어요 그만큼 초보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철이 예상도 조심스럽습니다. 상한가라는 거는 뭐 다른 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런 경마장에서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그런 사설 사이트에서 이런 상한가 금액을 정해 놓은 거죠. 예전에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상한가였는데 요새는 상한가가 대부분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한 10배 이하짜리는 그쪽을 좀 이용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고배당 노릴 때는 100배밖에 안 주잖아요. 그런 사설은. 그래서 직접 낙권을 좀 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상한가는 1000만 원 아니면 2000만 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한가만 때리러 들어가는 부산 7경주인데요. 자, 요번 경주도 5경주하고 비스코리 합니다. 딱 걸린 달러 박스 한놈 있는데. 자, 요거 2번마 여러분들 최강 터치죠? 최강 터치. 요하니스 기수. 뭐 5군 단거리 1000m. 직전 경주도 요하니스가 잘 탔고. 최적 정지하면서 2차게 입상에 성공을 했죠. 그 전에는 김철호가 대가리 까고 승부를 했고, 뭐 최근 조시가 바짝 올랐어요. 데뷔전 3차, 그 다음 대가리 까고 승군, 직전 경주는 승군 전에 곧바로 2차. 뭐 이거 뭐 무조건 대가리 팔리는 게 정상이죠. 그죠? 2번마 최강 터치. 직전 경주에는 요하니스가 강하게 밀어가지고 내측에서 최적 전개, 앞선 전개를 했습니다. 이빨 쥐어짜고 2차기인데 자 이번에 부담 중량은 1.5 늘었고 문제는 자 외곽에 7번 디바인 뮤직 11번 한센 물결 12번 아델 스파이크 이런 놈들이 빨라요 자 2번마 최강 터치가 여기 있는데 외곽에서 쭉다 감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강 터치도 물론 순발력이 있지만 직전 경주에는 내측 게이트를 2점 있고 선행이 밀리지 않고 선행을 받았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 외곽 말들이 가마치기로 만약에 앞에 딱 갖다 서버리면 아니면 그냥 조지나 감빵 나도 모르겠다 갖다 때리면서 옆에 가서 비비고 나면 이거 2번마 최강 터치가 왕대가리 팔리고 아디오스 사요나라 할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안쪽에서 갇힐 수 있다는 얘기죠. 갇히고 흙 맞고 이러면 대가리 쳐들고 이거. 그런 그림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번마 최강 터치가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는데 직전 경주 PDF만 보고 또 오두마본에서 올 대가리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려야 되겠다. 이유가 다 생겼다. 요거 조철이 눈깔에 또 걸렸다. 행운의 럭키 세븐. 벤싼데 가는데요. 조철이 눈깔에 또딱 걸린 놈. 2번마 최강 터치. 뻥때다기 한다 때리러 갈 놈. 단거리에 딱 걸렸습니다. 예. 이놈은
선행도 가고 순입도 되고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벤싼데 달러박스짜리 노리는 요놈이 선행을 갈 수도 있고 2번 마 최강터치를 앞봐가면서 직선에서 넘어가면서 대가리 깔 수 있는 인기 대가리짜리 때리러 갈 상한가 때리러 갈 딱 걸린 한 놈 제대로 걸렸기 때문에 멋지게 오늘 두 번째 승부 행운의 럭키 세븐입니다. 벤싼데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갈 테니까 자 조철이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네, 오늘 타타타 메인 세 개 다 상한가로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1000만원 시원하게 한방 때리는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 핸디캡인데 자 이번 경주는 요 뒤에 달러박스 표시가 없죠. 조철의 주특기 또 찍어먹기 한방 야무지게 한방 들어갑니다. 자 4군에 1300인데 유연명의 2번마 영성호프입니다. 직전에 뭐 문중원이 사고 때문에 취소됐던 그런 마필인데 2번마 영성호프 자 고속으로 4군까지 왔습니다. 대가리 대가리 2호시기 뽀시기가 두 번 타고 대가리 대가리 왔는데 자 이번 경주 방동석인에서 유연명이 태어났습니다. 3연승 봅니다. 2번마 영성호프 자 선행 가는 놈들 어떤 놈이 가든 보내놓고 직선에서 다 때려잡는 그런 그림입니다. 2번마 영성호프는 대가리인데 자 이번 경주는 제대로 한방 찍어먹기로 꽂아 먹어야 됩니다. 확실한 대가리가 있는데 11번 아임유어 패션이 아마 대길이 갈 것 같고 뭐 1번 골든나이트 3번 원더풀 테일 4번 신비한 여인 5번 센텀 번개 거기에 10번마 온데이 자 이 정도인데요. 자 이번 메인 승부의 포인트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께 팁을 또 하나 드려야죠. 자 이빠이 대길이 팔릴 겁니다. 다실바 타고 3km 감량의 11번마 아임유어 패션 이게 한 3배나 나올까요? 대길이 빵 뚫립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직직전 9월 29일 경기에 정동철이가 한구라 때려냈죠. 앞전에 딱 선행 가가지고 자 그런데 직전에 선행 못 가니까 완전히 갖다 퍼져버렸고 똑같은 동거리 차라리 경주거리도 줄었는데 그랬어요. 기복이 심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번 경주 외곽으로 또 이빠이 밀렸습니다. 안쪽에 1번 골든나이트가 빠르죠. 5번마 센텀 번개 있죠. 8번마 닥터위크가 총알이에요. 또 이거 선행 못 갑니다. 만약에 선행을 외곽에서 감고 뭐 편하게 가버리면 뭐 2번 11번 끝나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이거 뭐 3배짜리 아마 대끼는 나올 것 같은데 조철이 요거 현장에서 완전히 꺾어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받치기 진짜로 잘해야 본전 받치기만 해놓고 조철이 노리는 한 놈에다 갖다 사정없이 갖다 때립니다. 2번만 영성오프 놓고 11번 아임요 패션이 아닌 아라짜리 한 마리 또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려 들어왔기 때문에 자 요번 구경주 또 시원하게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대끼리 팔리는 11번 아임요 패션이 불안한 인기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2번마 영성 오픈 놓고 제대로 찍어먹기 한 방 딱 걸렸다. 세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1000만원 시원하게 한 방 갈 테니까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부산 오늘 마지막 승부처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에 1800 별정 B형 자 오늘 마지막 승부처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오늘 구경주 메인 빼고는요 전부 달러박스입니다. 그만큼 인기 1위 배당판 인기 1위 팔리는 놈들의 여러분들 너무 현혹되시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오늘 인기 1위가 불안한 놈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문중원 고민, 문중원 기수 사고 때문에 출지 못했던 놈들이 이리 섞이고 저리 섞이고 경주 전개가 생각하고 다르게 어렵게 풀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인기 1위 여러분들 신경 쓰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승부처 부산 10경주 장원합 3군 1800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가 또 불안불안합니다. 또 프랑스어인데요. 직전 9경제는 다실바가 불안하다 그랬죠. 자, 요번에 또 외국인 기술 프랑스와 일본마 비바워크입니다. 이거 대가리 팔리죠.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1600 깔끔하게 대가리 딱 쳤고. 자, 상대가 또 그렇게 센 놈이 안 보여요. 얘도 센 놈은 아닌데 상대가 별로 센 놈들이 얼핏 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얘가 등 떠밀려서 대가리 팔리는 것 같다. 등 떠밀려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승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번마 비바워크를 깨러갈. 비바워크가 대가리 팔리는데 아니라 이겁니다. 비바워크를 뒤로 돌려놓고 대가리 놓고 때릴 마필이 하나가 따로 있는데 1번 비바워크가 팔리기 때문에 요번 거는 승부다. 2번마 퀸 오피서. 서승훈이로 바꿔놓은 4번마 오령. 자, 이번에 뭐 김혜선이하고 이제 박재희 기수하고 결혼 소식 나왔죠. 박재희 기수 연상의 여인 또 만나가지고 뭐 두 커플 행복하게 잘 살길 또 우리가 바래줘야죠. 제가 볼 때 김혜선이가 대단합니다. 8살인가 연하라 그러던데 조철은 거꾸로 우리 와이프가 21년 연하라 그랬죠. 그래요. 아무튼 젊은 커플들 잘 살길 바라고. 자, 이제 새신랑 되는 발표도 났는데 박재희 기수 열심히 타야 되겠죠. 직전에 느칩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5번마 낭만전사 요놈, 그 다음에 6번마 미스터카이저도 직전에 3착으로 올라오면서 또 끈기 보여줬죠. 10월 25일날 대가리 치고 직전에 느칩으로 아쉬움 3착, 거기에 김태경이 8번마 신비한 바람이 또 호시탐탐 노리고 9번마 파워윈드 역시도 끈끈한 모습 보이는 놈이죠. 자, 1번마 비바워크 때리러 갈 놈이 이렇게 드글드글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또 팁을 하나 드려야죠. 우리 진검다리 실전 배팅 UCC 인기마 중에 하나 달달하게 보는 놈 아마 김남중인의 6번마 미스터 카이저가 직전에 대가리 직전에 3착 요거 인기 많이 팔릴 겁니다. 아마 1번마 비바워크 놓고 6번마 미스터 카이저가 한 3대끼리 정도 갈 것 같은데 직전 경주 이빨 쥐어 짠 거라고 봅니다. 인기마 하나 꺾어낸다면 6번마 미스터 카이저 조철이 불안하게 보는 인기마 구멍수 하나 줄입시다. 6번마 미스터 카이저. 자, 하나 불안하게 본다 꺾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거 10경주 오늘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비바워크가 아닌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불안한 인기마 한 두세 마리 또 꺾어내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마지막 달러박 승부처 또 시원하게 한구라 하면서 마무리 할 테니까. 자, 10경주 달러박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다 했고 제주 뭐 지난주 999 시원하게 999 잔치 벌렸죠. 완짱으로 22배짜리도 한방 때려 먹고 자, 또 한번 탄력 받고 제주 경마 날라갑니다. 자, 참 이제 깜빡했는데 다음 주에 원래는 제주께 부산 거 그 취소된 게 보정 경주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올 제주 하는 휴장 이제 시작하는 건데 원래 다음 요번 주가 다음 주죠. 다음 주 올 제주로 펼칠 예정이었는데 문중원 기수 사고 날 못했던 금요 경마를 아마 다음 주에 보정 경주로 다 치러지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조철이 그래서 다음 주에 제주도 지금 16, 17, 18 뭐 저 서귀포 중문단지에 애들하고 애엄마도 이제 가는 김에 같이 데리고 가면서 그 롯데호텔을 3박을 롯데호텔을 예약을 해놨는데 뭐 제주 내려가서 우리 제주 안진, 제주 이산 후배들도 좀 만나보고 이놈들이 그
제주 쪽에는 또이 과천 부산하고 다른가 봐요. 조교사 하고 상당히들 친하게들 지내더라고요. 뭐 당구도 치고 밥도 먹고 뭐다 좋은 거죠. 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은 한두 끝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조철스타일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제주 후배들하고 다음 주 제주 경마 좀 따끈따끈한 거 제가 좀몇개좀 잡아 올라고 제주 현지로 일단 다음 주에는 날라갑니다. 그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다음 주 제주 예상도 아마 재밌을 거예요. 기대들 해주시고. 역시나 뭐 언제든지 조철의 제주 경마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조철이 놓고 때리는 거 안아짜리 그죠? 자 이번 주에도 또 제주 경마 날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 5경주하고 7경주인데요. 자 먼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에 1000m 핸디캡이고 자 배당 한번 노려봅시다. 자, 이번 제주 5경주도요, 인기 대가리가 2번마 혈기방장이, 강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2번마 혈기방장. 직전에 입장을 했죠. 그런데, 꾸역꾸역 타임 보다가 직전에 영민이가 그냥 때려가지고 영민이 태워놓고 한 구라 때려 먹었습니다. 이태용이래서. 자, 이건 뭐또 대가리 당연히 팔리죠. PDF상 직전 경주 입상하면 거의 인기 1, 2로 팔리는 게 제가 유튜브 조철스타일 유튜브 영상에도 설마 아직도 오두마번에 베팅하냐는 영상 있죠? 그게 이런 겁니다. 예상가들이 예상기에 오두마번 보내려다 보니까 2시간 안에 다다다다닥 잡다 보니까 자 이거 2번만 혈기방장 같은 거 다다닥 PDF 보니까 직전에 입상했어. 무조건 대가리 잡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리가 팔리는 겁니다. 자 혈기방장을 저는 뒤로 돌려놓습니다. 꺾을마필 아니에요. 나머지 상대 마필들도 덜덜하기 때문에 2번마 혈기방장이 대가리로 팔리는 것도 맞고 대가리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놈을 꺾어놓을 한놈 얘가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마 혈기방장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이 직전 경주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복귀해 보시면 직전에 착차가 없었어요. 착주는 덜덜하게 나와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적절한 부담 중량에 등짝 딱 맞아 떨어졌고 혈기방장이 대가리 팔리는 이런 약한 편성을 맞은 놈한놈 조철이 눈가리 하나 또 제대로 걸렸으니까 제주 5경주 달러박스 재밌는 한방 아마 현장에서 2번만 혈기방장이다 일단 한 방을 때릴 것 같은데 현장까지 좀잘 째려보고 주력 한 방이든 방어를 가든 아무튼 혈기방장은 대가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철의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할마 있고 자또 불안한 인기마 또 하나 꺾고 갑시다. 자이 배상아가 2승을 한 7번 뭐 황금방 가면이 뭐 많이 팔리진 않지만 얼레벌레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그냥 구멍 하나 지우면 됩니다. 쫙 긁지 마시고 자요 58kg까지 올라간 7번 뭐 황금 가면 현장에서 뭐 얼레벌레 조금 팔리겠지만 이런 거는 그냥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5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중배당으로 멋지게 한방 꽂을 테니까 쌍승식까지 뒤집히면 따따블 쌍승식이 나올 겁니다. 쌍복식으로 갖다 때리면 됩니다. 자, 제주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게 오늘 제주 상한가도 한방 마지막으로 가야죠. 자, 요것도 7경주입니다. 부산도 57, 제주도 57인데, 자, 제주 메인! 행운의 럭키 세븐입니다. 내일은 부산도 7경주, 제주도 7경주. 행운의 럭키 세븐 두 개가 다 메인 승부인데, 자, 7경주 메인. 제주마 2등급, 1110m 핸디캡. 제주 메인입니다. 자, 요거 달러박스 없죠? 조철의 주특기. 대가리 놓고 또한 방, 멋지게 한방 갖다 꽂아 먹어야죠. 자, 대가리 뭡니까? 8번마 3다 재패죠. 직전 경주의 승분전이지만, 조철이 또 가능한 마필이다 놓고 때렸는데 경주거리 늘은 거 900에서 1110으로 경주거리도 적응 성공적으로 했고 이빨 조지면서 2착 좀 아쉬웠는지 김영래 마방에서 아구 힘 좋은 또 곽영남이로 딱 바꿔놨어요. 훈련도 잘 해놨고 경주거리 적응도 했고 상대 덜덜하게 잘 만났고 자 대가리 조건 왔습니다. 8번마 3다
재패! 요놈은 대가리가 왔다. 자, 그 3다 재패 대가리 놓고 후차권이 막 중구난방으로 팔려요. 1번 제주협객, 2번 무소불위, 4번 광화의 조의, 5번 백농여걸, 6번 왕의 기한, 7번 화룡특급, 거기에 외곽에 10번 막 청마대부까지. 이건 뭐 여러분들 만형들 쫙 보시면 전부 조철이 눈깔에 한 방씩 다 걸렸던 놈들입니다. 어? 조철이 딱 레이더에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제주 메인 8번과 3다제 패놓고 불안한 놈들 싹 꺾고 갑시다. 싹. 뭐 조금씩 팔리는 놈들 아마 2번만 이 무서부리가 별로 안 팔리긴 하네요. 안 팔리긴 하지만 현장에서 또 바람도 불 수 있고 이런 거 뭐 대가리에 붙여 한 구멍 더 가져가니 어쩌니 그냥 꺾고 가십시오. 56.5, 5.5kg까지 늘고 2번마 무서부리 안 되고 조의원이가 기승을 한 10번마 청마대부라는 마필도 야 이것도 많이 팔릴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야, 글쎄요.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꺾자고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불안한 인기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만 무소불위는 꺾는 거고 10번만 청마대부는 현장에서 혹시나 뭐 개소스 같은 거 오든지 현장 배당 바람판 보면 알죠. 10번만 청마대부는 어쨌거나 본 예상에서는 이제 꺾고 가겠습니다. 꺾고 뭐 현장에서 혹시나 바람 불어갖고 이상하게 받치는 배당이 좀 나오면 혹시 받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괜히 또 예전에처럼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조철이 니 꺾는 다음에 들어왔지 않냐 욕지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 머리 지진나죠. 아무튼 10번마 청마대부는 꺾고 싶은 인기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8번마 3다제패 자, 승군전에 2착 했는데, 자, 요번 경주는 사정없이 갔다 대가리 승부, 곽용남이. 자, 8번마 3다제패를 놓고 예측권 20장. 벤싼데, 시원하게 상한간만 갈 테니까, 제주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하고 상한간만 가시자고요. 어? 자, 이렇게 해서, 12월 13일, 금요일, 부산, 제주,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 자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요 승부처 말씀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늦게 들어오신 분들 조철 스타일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영상 보시는 거 손가락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부탁드리면서 자 내일 승부처 부산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5, 7, 9, 10 제주 5, 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9경주 제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금요 경마 나머지 일반 경주도 여러분들께 멋진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